안녕하세요, 닥터 제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파인 프로세스 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SP나 TP, 특히 레럴 밴딩이나 로테이션에 대한 교정한 공부를 알려드렸고요. 그 당시 보면은 보통 제가 SP를 푸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이제 TL 정찰할 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럼바에서도 로테이션이 많이 가면 로테이션과 레럴 밴드 같이 섞여 있을 때 이걸 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택 포인트가 이제 보통 이제 이 SP 풀은 물론 이제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텐션을 이렇게 잡는 것만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늘려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되면 사실 SP 풀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텐션 잡기가 왜 그러냐면은 SP라는 관절이 이렇게 딱 껴있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풀을 할 때 그 양쪽에 근육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 잡고다 끌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SP 풀을 할 때는 위에 관절, 바로 그 위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교정하려는 위에 있는 관절은 우선 고정을 시켜주면서 그쪽에서 그 관절과 위에 있는 SP하고 제가 교정하는 SP 사이에 텐션을 만들어서 교정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텐션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 텐션을 또 스페시픽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TL 정찰을 할 때는 TL이 그러니까 T스파인 토라식 럼버 정찰을 할 때는 왜 이 치료법을 쓰냐면은 이것만으로 밀어서 TL 정찰까지 텐션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TL 정찰할 때는 이렇게 SP를 놓고 같이 잡은 상태에서 T12의 SP, 그 다음에 L1의 SP를 놓고서 잡아당기는 교정도 하기도 하고요. 풀하는 교정도 하기도 하고 미는 교정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은 SP 풀이나 SP를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방법이나 아니면 이렇게 디스트랙션 시키는 방법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럴 때는 텐션을 잡을 때 그냥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잡는다 되는 게 아니고 이쪽 팔에도 위에서 잡을 수 있는 텐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팔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에게 잡은 상태에서 제 팔을 끼게 되는 겁니다. 끼면은 자 환자가 이게 너무 헐렁하지 않을 정도로 끼워줘도 되고요. 제 팔이 움직이면서 여기서 텐션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은 팔을 끼고 제 팔을 좀 살짝 잡아당기는 느낌으로 해주시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풀을 하려면은 이쪽에서 컨택하는 SP는 푸시를 해줘야 되고요. 이쪽에 SP는 풀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은 잡아당긴 상태에서 밀어주면서 그 SP를 밀어주면서 고정시켜야 될 거예요. 이때 교정할 때는 이 손은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 손은 계속 이 위치에 SP, 그러니까 T12 SP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손만 여기서, 그러니까, 그 L1의 SP를 잡아당깁니다. 물론 티슈 슬랙이 있겠죠, 당연히. 이 T12 SP는, S2I, L2M이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서, 그 다음에 바깥에서 안쪽으로 하면서, 그 상태에서 SP를 눌러주면서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요. 이쪽 손은 반대 넘어가서 SP의 반대 풀러니까 지금 위에 쪽이 아닌 입실 에러 전에 컨트롤 에러랄 쪽에 SP의 사이드에서 I2S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고 L2M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가고 그 다음 바깥쪽 안쪽으로 해서 SP를 딱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쪽에서 텐션을 기본적인 텐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언제나 말씀드리죠. 옆에 뉴트럴한 포지션을 만들어야 되고 다리를 좀 피게 만들고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짝 밑으로 빠져 주시고 팔 올리시고 자 여기서 이제 티슈 투 티슈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텐션을 잡을 때는 제 손가락으로 제가 교정하고 싶은 파트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최대로 저는
텐션을 느껴보는 겁니다. 근데 이 다리를 움직여 보면은 분명 이쪽까지 텐션이 가긴 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풀을 했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제가 다른 거 없이 풀을 하면은 살짝 이게 다리에 빠지면서 이 턴택 포인트가 약간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적당하게 하세요. 적절하게 딱 주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우선 텐션은 느끼시고, 텐션 느낀다고, 아, 여기 SP에 이렇게 텐션이 좀 느껴진다는 그 포인트 딱 잡으신 다음에 환자한테 팔 잡으시고요. 자, 이쪽 손을 집어넣어서,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텐션 있는 발 위에 부분에 SP를 S2I, M2L로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자, I2S, M2L로 고정시켜주는데, 보통 여기, 요 두 손가락으로 고정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I2S, S2I, L2M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는 저는 텐션을 계속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철저히 텐션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I2S, L2M으로 잡으신 상태에서, 자, 라인 오브 드라이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는 여기는 움직이지는 않으시고, 자, 환자분으로 제 팔을 꽉 잡아보실게요. 자, 여기 좀 약간 스퀴즈를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니까 이 컨택 포인트를 손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팔로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니까 이걸 이렇게 움직여야, 요것만 가지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I2S, L2M으로 다 SP 올린 상태에서 제가 이 펠비스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가주시고요. 가주시면서 약간은 이 어깨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약간은 저는 밀고 있고, 이쪽 소형에서는 밑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바깥쪽 안쪽을 잡은 상태에서 거기서 픽스가 딱 된 상태에서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은 힘을 주는 게 딱 힘 줘서 거기서 딱 버티는 겁니다. 밀고 있고 잡아당기고 있고, 이 상태에서 바디 드랍을 하면서 어깨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어깨가 이것만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사실은 힘도 잘 안 가고 이 손 놓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디 드랍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깨를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SP에 간당간당 걸려있는 상황인데 이걸 움직이면은 이 손가락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 드랍 하면서 약간 내 어깨는 사실은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를 넣어주시면은 교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사실은 쉬운 교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TL 정서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다른 데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 했더니, 뭐, 그냥 필요이름 교정법을 하긴 했는데, TL정션 같은 문제가 많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T스파인이라는 립이 있고, L스파인이라는 립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T12의 립은 플로링 립이기 때문에, 떠있는 립이기 때문에, 그 모션이 아직 제한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뼈가 바뀌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 TL정션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물론 이거는 L1 해도 되고 L2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퍼 서비컬, 어퍼 럼바, 그러니까 밑에보다는 위에 쪽 럼바를 잡을 때 많이 쓰게 됩니다. 디스트랙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트랙션도 예를 들어서, 자, 제가 팔 다시 잡으시고요. 자, 저 예전 했을 때 디스트랙션은 제가 L4-5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눌러주는 것 같는데, 이거 할 때 디스트랙션 할 때도, 만약에 이게 위에 쪽의 디스트랙션은 약간은 이 SP에서 위로 놓는 겁니다. 놓고서, 손가락 SP에 놓고서, 이쪽 손은 I2S, P2A를 누른 상태에서 SP에 고정을 하는데, 이때는 이 손에 SP를 이렇게 잡아당기, 이 손가락으로 SP를 딱 놓고 잡아당긴다는 느낌을 해주셔야 되고요. 고정을 해주고, 이 손가락으로는, 자, 여기서 밑으로, S2I로 필요해를 하면서 이렇게 텐션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똑같이 아까 바디 드랍 하면서 촥 해주면서 같이 늘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교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L스파인의 위쪽을 교정할 때 상당히 유용한 교정이기 때문에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컨택 포인트를 여기 가는 것보다 요 손으로 컨택 포인트 잡고서 그걸 유지하면서 늘려주고 잡아당겨주고 미는 요정도 하긴 하는데 전 솔직히 미는 요정은 이렇게 굳이 이걸로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잘 미미하기 때문에 잡아당기는구나 잡아당기는 거 그다음에 풀링이나 그다음에 디스트랙션은 이 요정으로 좀 환자한테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T요정신을 교정할 때 T스파인을 우선은 교정을 해주고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T스파인 쪽에서 텐션이 오는 걸 좀 막아줄 수 있고 좀 교정도 수월하게 잘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T스파인을 우선은 문제되는 부분을 교정하고 그 다음에 T요정신 아까 T12의 에어원적을 늘리든지 잡아당기든지 이런 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